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장이 거의 줄초상이 났습니다. 줄초상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하는 거는 사실 불보듯 뻔한 그런 또 하루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뭐예요? 아, 오늘 진짜 그냥 작살 나는구나. 아, 이게 드디어 이제 안 좋던 시장에 거의 진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만 어때요? 시장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이래요. 아, 이거 끝났다. 이거 진짜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 뒤졌다. 네, 라고 하지만 결국 그때가 단기적인 저점을 찍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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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라고 할 때가 위험해서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시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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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예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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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예요? 예? 좋은 얘기 나올 땐 조심해야 되고, 안 좋은 얘기 나올 땐 어때요? 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안 좋게 보는 심리가 더 크겠죠? 그럼 개인들은 어때요? 공포심을 갖는다니까.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심리예요, 심리. 진짜 심리입니다. 남들이 죽었다 할 때가 기회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냥, 이거 너무나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때, 3월 19일, 역사적인 날이었죠? 코스닥이 419포인트. 근데 이때 뉴스, 한번 저 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내가 진짜 주식에 대해서 진짜 열정 있고 의지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이버 뉴스 기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 들어가셔가지고 기간 설정 3월 19일로 하신 다음에, 공황, 대공황, 이거 한번 쳐보세요. 경제 붕괴, 이런 것들. 저때 3월 19일 날 진짜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대공황 얘기가 아주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로 망했다고. 경제 망했다고 이제. 미국도 무너진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이렇게 됐다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때 요때 막 요런 때들. 요런 때는 그렇게 막 망했다 이런 얘기 잘안 나왔어요, 사실. 망했다는 얘기 잘안 나왔습니다. 근데 3월 19일 날 어떻게 됐어요? 개망했다. 진짜 끝났다. 경기가 망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시장. 남들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할 때가 기회고요. 남들이 진짜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할 때가 위기입니다. 똑같아요. 선 시스템도 ESS 관련해서 바뀐 거 있나요?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얘가 왜 하필 여기서 멈췄을까? 왜 하필 여기서 멈췄을까? 이거 어떤 구간이에요? 추세 타고 오는 지지 구간에다가 60일선이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타 법인? 바로 매수 들어오죠. 결국 서진 시스템을 버티고 서진 시스템을 끌어올렸던 주체는 누구예요? 서진 시스템을 끌어올렸던 주체는 누구다? 누구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선입시스템 끌어올렸던 주체 누굽니까? 기타법인이라니까요. 기타법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기타법인이 미쳤다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매수를 할까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냥 종목이 악재가 나왔어. 누가 봐도 이건 악재야. 아, 이건 끝났대. 아, 이건 작살 났대. 아, 이건 끝났대. 네, 작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악재 터졌고요. 이거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이 종목에는 악재입니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면 지수에 의한 조정은요,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항상 언제나 나한테 뭘 만들어줘요?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조정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잘 견디고 이런 시장에서 또 뭐예요?
이런 시장에서 뭡니까? 견디고, 해보고, 인내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한번 맞아보고, 어? 나만 맞, 일단, 남들 다 맞았는데, 남들 다 나가 떨어졌네? 어,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네? 이런 것들.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선 시스템, 모멘텀 바뀐 거 1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여기서 흔들리는 구간이다. 개인들 심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저희 이제 오픈 카카오톡 무료 체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VIP 분들에게 좀 더 더욱더 집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체험 기간 여러분들 다 모든 거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요.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